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렇게 덥지는 않았어요. 열대야가 며칠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덥지는 않게 지나가고, 요즘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느낌인데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8월 24일, 추석이 9월 13일이죠. 네, 그러면은 한 2주 조금 더 남았네요. 네, 한 2주 조금 더 남았는데요. 좀 있으면 또 겨울 되죠. 예. 여름에는 비가 더위, 비, 그러다가 9월 되면 또 태풍이 하나씩 오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은 땅이 얼어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요. 눈, 그리고 빙판길. 이번 사고, 작년 12월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인데요. 오토바이가 저 지하차도로 내려갈 거예요. 오디오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죠? 오디오가. 이건 목격자 차량입니다. 오토바이는 2차로 봅니다. 2차로로도 오토바이가 가다가, 이런. 어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만일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 쓰러진 게 아니라 이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쓰러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이번 사고, 오토바이에 잘못이 있을까요? 저기 내려가면서, 마침, 앞에 차 그냥 가요. 브레이크 안 잡고. 오토바이 이때,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 잡는데요. 저기가 딱, 응달이에요. 그림자. 요 그림자지인데 여기가 얼음 있어요. 여기 얼어 있습니다. 예, 상수관이 터졌는지, 어쨌는지. 여기가 딱 들어가니까, 여기 얼음이에요. 여기 딱. 미리 안 보이겠죠? 얼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저럴 때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는 순간 미끄러지는데, 바퀴가 네 개면은 그래도 버티죠. 바퀴가 조금 미끄러지면, 그럼 브레이크 잡으면 더 찍! 저럴 땐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니 쭉 나가야 돼. 저는 오토바이, 저좀 오토바이 좀 타는 사람들 저럴 때 미끄러울 때는, 그럴 때는 그냥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고 그냥 쭉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러나 오토바이가 미끄러우면 브레이크 잡은 거, 그걸 갖다가 아주 고도의 테크닉이 있는 그런 바이크 라이더가 아니라 그러면은 누구라도 넘어지겠죠. 이번 사고 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자 앞차도 브레이크 안 잡고 그냥 갔고, 오토바이도 브레이크 안 잡았다가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 잡네요. 어두운 터널 입구 그림자 부분이 얼어 있어서 미리 조심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토바이에게 잘못 없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를 붙여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보겠습니다. 오토바이에게 잘못 없다가 79%, 오토바이 잘못 있다가 20%. 오토바이, 과연 오토바이가 거길 지나간 게 잘못이겠죠. 그건 잘못이 아니죠. 이런 경우 어떻게 누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야 되나요? 국가배상 신청 또는 국가배상 소송. 영조물이죠. 도로 이런 것은 국가배상법을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 그런 것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그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용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에게 손을 끼쳤을 때, 도로가 얼면 안 되죠. 예, 거기 상수도 터지더라도 얼지 않도록, 이렇게, 뭐라 그러네요. 볼록하게, 구배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돼서 얼지 않도록 해야죠. 도로 관리를 잘못했든, 상수관을 잘못했든, 그건 도로관리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이 책임져야 되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청 책임진 다음에 거기 무슨 공사하다가 잘못된 데서 거기다 나중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는 뭐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그걸 터뜨렸다. 그럼 거기에서 자기들이 손해배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그 입찰 들어갈 때 불이익당할지도 모르니까요. 도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되고요. 그리고 국가배상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국가배상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배상 신청은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은 그게 좀 더 빠를 수도 있는데요. 제 느낌입니다. 그냥 제 느낌. 제 느낌에는 분심이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이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 가죠. 근데 분심이는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국가배상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배상 신청도 거기 가면은 좀 과실을 높게 봐요. 법원보다 과실을 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배상심의회가 지구심의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고등검찰청 관할에 있던가? 한번 보죠. 지구심의회. 네. 아, 고등검찰청이 있는 곳은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에 배상심의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 그러면 서울 고등검찰청에 있고요. 예. 그리고 춘천 그러면 춘천에 고등검찰청이 없죠? 그런 건 춘천지방검찰청에 배상심의가 있습니다. 그 배상심의에서 소송 안 하고 좀 먼저 간단히 끝날 수는 있는데 과실을 좀 없는 과실을 있다고 한다든가 과실이 20%인데 뭐 한 40% 한다든가 그런 거 같이 제가 느낄 때는요. 국가배상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가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국가배상 신청 안 하고 곧바로 소송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국가배상법에 그렇게 돼 있죠. 어디 돼 있냐면은 네 구조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 즉 전치주의가 아니에요. 소송으로 가든가 국가배상신청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이것은 100% 도로관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